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워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북 구미시와 일본의 한 기업이 탄소 섬유 공장을 증설해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자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세계 탄소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탄소 섬유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 그룹이 1,099억 원을 들여 기존 구미 공장 증설에 나선 겁니다.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엔 생산량이 연간 8천 톤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1호기, 2호기보다 더 생산성도 업이 되고 더 고품질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도레이의 그 최고의 기술이 도입된 3호기 라인입니다. 특히 도레이는 구미호공단에 대규모 투자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탄소 섬유와 인조 흑연, 나노탄소 등 3대 탄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레이사에서 탄소 섬유 소재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산업 발전이 앞으로 방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통한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산과 자동차 부품 등이 밀집한 구미시가 탄소 섬유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